한문화상을 소개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의 오디오북 교사 바이블 모두 두 개의 테이프 중에서 첫 번째 테이프의 앞면입니다. 김동호 목사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전하는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 3국가를 졸업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거의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도 가입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 개발도 3국가를 졸업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요. 그러고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역사 가운데 개발도 3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 한국이 예외적으로 지금 하나 간당간당하게 붙고 다음은 모르겠으나 한국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개발도상국가를 졸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면이 있길래 저렇게 힘든 개발도상국가를 졸업하고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근데 저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한국은 뭐 이렇다 할 만한 천연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남달리 정직한 나라도 아니고요. 남달리 사회가 안정된 나라도 아닙니다. 뭐 6.25 때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나라였고요. 또 나라가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서 싸웠고요. 남한에서도 계속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고요. 데모하고 분쟁 있고 갈등 있고 싸움 있고 사회가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하루도 안정된 날이 없고 밤낮 데모하고 밤낮 운동하고 그러는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런 혼란 속에서도 개발도상국을 졸업하고 그러는가. 실제로 연구원까지 보내서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한국에는 교육열이 뛰어나서 이렇다 할 만한 천연자원은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인적자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1등이죠. 세계 1등입니다. 정말 세계 1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킵니까?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습니까? 안 남으면 굶죠. 예, 안 남으면 정말 굶어요. 굶고 밥 공부시키는 나라가 다 그럴 것 같지만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대학 보낼 때 상아탑, 대학을 상아탑이라 그랬는데 학생들이 그랬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가 학자금 대다 안 되면 소를 팔았거든요. 농사 지을 때 소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지게 주고 나가야 되는 판인데도 그거 상관 안 하고 소 팔아서 학비를 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아탑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어요. 소 팔아서 한 것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다 할 만한 천연자원은 없지만 인적자원이 뛰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서 되는 나라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소득이 높아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남의 나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돈 많은 나라일까요? 가난한 나라일까요? 왜요? 석유가 꽝꽝 나오는 나라 아니겠어요? 뭐 괜찮게 부자 나라인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선진국이라고 하는 얘기 혹 들어보셨습니까? 부잔데 돈 많은데 석유도 많은데 그래도 아무리 돈 많고 부자라고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진국이라고 하는 얘기 저도 못 들었어요. 이유를 아세요? 교육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하던 교회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서울대 건축가 출신인데 회사에 취직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년인지 뭐 몇 달인지 하여간 근무하러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 무슨 선물을 좀 해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조그만 아주 그 계산기 다섯 개를 샀답니다. 그 계산기가 하나에 얼마였나? 13불이었답니다. 하여간 그 13불짜리 다섯 개 샀습니다. 그러면 통 얼마인가요? 아직도 계산 안 끝나신 분. 우린 계산할 것도 없죠. 13불짜리 다섯 개 하면 그냥 되죠. 몇 불? 100불 내면 몇 불 받아야 돼요? 그 우리 뭐 노력 안 해도 그냥 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불을 내고 35불 달라 그러니까 이 계산기 장사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 가져가고 13불 내고 또 하나 가져가고 13불 내고 이렇게 다섯 번 하자고 그러더랍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계산기 장사니까 이거 눌러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예 잘 그런 거 모른다고 하여간 13불 내고 하나 가져가고 13불 내고 또 하나 가져가고 그 계산기 저도 하나 뭐 얻었는데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사온 계산기입니다. 우습지만 그런 나라 많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꽤 선진국인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13불짜리 5개면 65불이라는 생각을 눌러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럼 뭐 우편에도 사면 이렇게 써요. 계산해요. 참 웃기고 다 있다. 그냥 알지 그걸 뭘 쓰냐. 우리는 남대문, 동대문 뭐 이런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도 1,300원짜리 꽁치 5마리 하면 6,500원인가 그냥 알아요. 그렇죠. 만원 내면 그냥 3,500원 그냥 줘요. 이게 보통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교육 수준이 낮으면 권한만 많아도 여러분 선진국 되지 못하고요. 비록 좀 가난한 것 같아도 소를 팔아서 기계 주고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 같아도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교육 수준을 높여놓으면 개발도상국 졸업하고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일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저희 교단에 어느 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갔어요. 한 꽤 오래 전인데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1,000명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평생을 한음을 파시면서 정석권 목회하셔서 교회를 참 건강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헌신 예배를 하다가 교사들에게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다. 그랬어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내가 언제 욕했어요? 지금이 좋은 교회라고 칭찬했잖아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인 것 같은데 그건 욕입니다. 욕입니다. 거기 목사님이 작년에 아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저한테는 선배가 아니라 어른 목사님이시죠. 맨 뒤에 앉아 계셨다가 예배 끝났는데 부산에 내 앞으로 오시더니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러더니 그러셨어요. 김 목사 말이 맞다. 김 목사 정신이 바짝 든다. 김 목사 고맙다. 세 마디 하셨어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근거는? 근데 훅 지내보세요. 지금이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 같아 보이지만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지금보다 5년, 5년보다 10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다.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5년 밑에다가 투자하는 교회는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10년 밑에다 중심을 두고 관심을 두고 투자하는 교회는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전 지금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이제 한 달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나올 때 작년에 한 4,600명 정도까지 이제 출석하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작년이 4,600명일 때 청년은 몇 명이었나? 꼭 절반, 한 2,300명 출석했어요. 괜찮죠? 예, 괜찮아요. 그러면 청년들 2,300명 괜찮죠? 3부 예배, 4부 예배가 청년 예배인데 거기만 그저 한 1,600명 이상 출석하곤 했었으니까 1부, 2부, 3부 어른 예배에도 청년들이 좀 왔다 생각하면 하여간 최소한 절반 정도 왔어요. 처음에 10년 전에 동안교회 갔을 때 청년부가 몇 명 모였나? 40명 모였어요. 40명 모이는 청년부가 10년에 2,000몇백 명 됐으면 잘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나?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그때도 동안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제가 부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의 목회를 이어받아서 하는데 1년 동안의 교회가 또 성장했어요. 젊은 목사가 교만해지리만큼 성장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목사가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사람 나름이지만 대개 교만해져요. 근데 저는 교만해졌을까요? 겸손해졌을까요? 난 그 사람 나름 축에 못 들고 그냥 교만해졌어요. 근데 남한테 티 안 내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 꼭대기까지 꽉 차 있었어요. 새벽 기도했던데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그냥 생각으로 중얼중얼거리는 때가 많아요. 저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뭐라 그러셨나? 그건 내 목회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러시는데 그건 무슨 소린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아, 내가 와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게 꽉 차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그건 누구 목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건 너 원로 목사님 목회니라. 미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수협받거든요. 목사인데도 하나님 1300명까지는 원로 목사님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부터 넣은 거는 제가 와서 넣은 겁니다. 나 하나님 혹시 착각하신 줄 알고 내 숫자를 딱 갖다 들이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다 아는데 그래도 그건 내 목회 아니다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땅을 샀냐 땅을 팠냐 씨를 뿌렸냐. 너 선배 목사가 그렇게 개척해서 땅 사고 그 기반 닦고 씨 뿌리고 그렇게 해준 터에 와서 내가 그래 조금 노력해서 성장했다마는 그걸 다 혼자 내가 한 것처럼 우기면 어떡하냐. 내가 뭐라 그러든 그 공은 일단 너의 원로 목사님에게 있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생각할 때 맞죠? 꼼짝없이 동의했어요. 그날 제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목회에는 두 종류의 목회가 있구나. 하나는 뿌리는 목회이고 또 하나는 거두는 목회이다. 네, 여러분 거두는 목회가 재미있어요? 뿌리는 목회가 재미있어요? 그렇죠. 거두는 게 재밌죠. 뿌리는 건 있는 것도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뭐 언제 나올지 죽을지 모르고 오는데 거두는 목회가 재밌는데 거두는 목회도 물론 중요하고 재미도 있지만 거두기만 하고 뿌리지 않으면 어떤 목회가 될까요? 거덜나는 목회가 되죠. 그럼 나중에 뿌린 게 없으면 거둘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뭘 알게 되었나? 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몫으로 상받고 칭찬받을 목회는 거두는 목회라기보다는 뿌리는 목회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열심히 뿌리는 목회를 해야지. 그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연보 잘 내는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연보 못하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투자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제 전공이 교육이고 아이들에게 관심 많고 청년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난 열심히 뿌리는 목회하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열심히 해서 청년들이 한 1,000명 정도 보이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느 장로님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까짓 것들 연보도 못하는 것들 많으면 뭐하냐 그까짓 것들 연보도 못하는 것들 많으면 뭐하냐 그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전해준 장로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화를 전해주라고 했어요. 뭐라고 내가 화를 냈나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전해주세요. 자기 새끼들 뭐하러 기르냐 돈 드는데 내다 버리지. 여러분 연보도 못하는 어린 것들이 많아야 좋은 게지 연보 잘하는 교인들만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연보도 못하는 것들이 이뻐 보일까요? 연보 많이 꽝꽝하는 부자 교인이 좋아 보일까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가 짧은 거예요. 그게 수가 짧은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좋은 목회 하자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꾼은 지금은 뭐 시대가 또 발전해서 자기가 씨를 저 채취해서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고 종묘회사에서도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옛날 농사 짓던 사람들 생각해봐요. 저 시골에 가보면 뭐 지금도 그렇죠. 옥수수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러더라고. 씨앗 팔려고. 여러분 농사 지어서 제일 좋은 거 먹습니까? 씨를 남겨둡니까? 씨를 남겨둬요. 씨를 중히 여겨요. 그리고 제가 들은 풍월인데 이런 말 들었어요. 진짜 농사꾼은 종자 씨 베고는 죽지만 먹고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씨를 그렇게 중히 여기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씨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씨 먹어버리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베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을 씨로 남기고요.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두지 먼저 거두고 나중에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서가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목회도 농사와 같은데 목회도 농사와 같은데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씨앗과 같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을 우습게 여기는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아이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 없어요. 핑계는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집에서 내 아이 기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헌신하면 지금도 여러분 주일학교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중고등부 될까요 안 될까요? 청년들 모여 올까요 안 할까요? 옵니다. 하지 않고 말만 걱정해서 그렇지 정말 집에서 내 아이 기르는 심정으로 교육하고 목회하고 투자하면 여러분 교회마다 아이들 넘쳐나게 될 것이고 교회마다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넘쳐나게 되어서 지금보다 5년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동안교회 저 영락교회도 좀 있었는데 영락교회 교육목사로 있을 때 동안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강사로 오라고 들어가서 강의를 했어요. 동안교회는 제가 자라난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자라난 동네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아는 교회예요. 장로님들도 잘 알고 교인들도 많이 알고 고등부실에서는가 강의를 했는데 한 10여 년 전이죠.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좀 더웠어요. 6월달인가 남아있었는데 더웠어요. 강의 다 끝내고 땀을 좀 식히면서 물 한잔 먹다가 그냥 생각 없이 문득 생각나서 질문했어요. 동안께 본당에 에어컨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있다 그랬어요.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쏴졌어요. 이 교회 10년 안에 망할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강사가 와가지고 교회 10년에는 망한다는 저주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자기들은 덥다고 에어컨 꽝꽝 틀 줄 알고 애들은 추운지 더운지 신경도 안 쓰는 교회가 10년, 그것도 많이 봐줘서 10년이지 어떻게 10년을 가겠어요? 10년도 못 가서 망하지 그랬더니 아멘 그러대요. 맞게 알아듣고 내가 그 망하라고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지 말라고 망한다 그런데 정신 차려서 망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망할 교회면 뭐하라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로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 제가 몇 년 후에 그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교육부실에 에어컨 달아놨을까요? 안 달아놨을까요? 그러면 목회할 만하죠. 어른들만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달아놨어요. 에어컨 안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뭐라 그랬나. 내가 몇 년 전에 와서 여기 이 에어컨 없다 그러길래 10년 안에 망할 교회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랬더니 아멘 했었는데 와보니 아직도 교육부에 에어컨 안 달아놨다. 저 얘기해서 이제 내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이건 틀림없습니다. 본당 에어컨 떼든지 애들 방에 에어컨 달아주든지. 됐을까요? 달았을까요? 달았죠. 그때 동안교회가 한 6억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당 건축하겠다고. 그걸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개척교회 짓는데 다 갖다 줬어요. 한 푼도 안 내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줬어요.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자. 밤낮 우리 예배당만 짓다 말겠냐? 개척해도 질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 6억 있던 거를 다 정말 꼭 6억을 갖다 줘서 돈 한 푼도 없을 때예요. 에어컨 달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아이 목사님 그 말씀은 맞는데 돈 없습니다. 목사님 다 없애가지고. 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합시다 그러시더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년에 합시다. 제가 눈도 깜빡 안 하고 그랬어요. 장로님. 네. 은행에 돈 많습니다. 나는 교회가 교인들 헌금하는 걸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 받는 일을 이해 못하는 사람. 그건 옳지 않아요. 교회가 이자 받아서 뭐 장학금 주고 하는 그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치고 은행 이자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 봤어요? 은행에 이자 물고 사업을 해요? 이자 받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여러분 은행에 이자 주고 그보다 더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업 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업하는 사람만큼도 도전적이지 않고 교인들 정성껏 헌금한 거 쓰지 않고 모아놓고 그거 이자 받아 먹겠다고 그 돌대가리들이죠. 순돌대가리들이 그 마음 그 땅에 파묻어 놓는 거나 똑같이 한 달란트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교인들이 헌금을 요만큼 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효과를 두 배, 세 배, 네 배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해야지. 조금 모자라면 은행에 빚어두다가 이자 물으면서 할 거야 라고 하는 배짱을 가져야지 금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 많습니다. 고집을 부려냈더니 뭐 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빌려왔지. 은행에 빚 그때 3,500만 원 빚 얻어다가 6,000만 원 들여서 방마다 에어컨 다 달아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모여들고 그래요.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한 3,400평 정도 작지 않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한참 설계하고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다니던 우리 둘 큰아이 놈이 아빠 아빠 왜 중고등부 많이 모이는 법 대드려요? 그래요. 자다가도 깰 소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예 아빠 농구 골대 하나 달아주세요. 그래서 좁아가지려 그랬어. 이 자식아 그냥 달아달라 그러지 아버지 심장 떨어지겠나 거기다 왜 중고등부 많이 모이는 법을 갖다 붙이냐 하는 말을 아니에요 아빠 정말 농구 골대 달아줘 보세요 중고등부 많이 모이나 안 모이나 그랬더니 그랬어요. 이놈은 농구나 하려고 오는 놈 교회다 뭐에다 쓰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놈이 그거 아니죠 그래요. 그게 아니면 농구 골대 달아준다고 농구 몇 명이나 하겠어요? 농구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농구 골대를 달아주면 애들이 그걸 보고 무슨 매우 중요한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을 듣냐? 우리 교회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이게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일리가 있네. 내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수긍했어요. 그리고 두 개 달아주면 안 돼요. 그랬어요. 속으로.
두 개 달하지만 그거 하나 어, 네 마리 옳다. 그 맞아. 그 일리가 있어. 농구 볼 때 두 개 달아질 거야. 그러다가 전 생각하면 자꾸 곱씹어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왕 잘해줄 거 체육관 만들어주자. 그래서 농구 볼 때 하나에서 둘 그러다가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줬어요. 땅이 적은 거기 때문에 농구장을 땅을 따로 떼서 줄 수는 없었어요. 교회당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실내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공사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나가다가 슬라브 한 층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농구나 1층 갖고 안 되거든요. 공 던져야 되니까 이게 2층 높이가 돼야 되거든요. 설계가 어려워지고 건축비가 많이 들고 그러지만 한 160평 없어졌어요. 농구장 한다고.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래도 고집 부렸어요. 어른들 위해서 주차장 있으면 애들 위해서 농구장도 있어야 한다. 예배당을 짓고 청년들이 많으니까 3,400평 예배당인데도 좁아서 쩔쩔쩔쩔 맸어요. 또 땅을 사느니 또 예배당을 또 줘야 하느니 그랬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아이 거부하십시오. 그 농구장은 160평이나 그거 교실 만들었으면 애들을 얼마나 더 쓸 텐데 그래도요 그거 다 아는데도요 가장 비효율적인 공간이 농구장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 다시 예배당 지으라면 또 그 짓을 할게. 또 농구장 질 거예요. 애들 위해서 농구장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만 위해서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어른들만 생각하고 투자하면 안 된다. 우리 아내가 살림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 봤어요. 제가 작은 게 목사가 아닌데 교회가 월급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조금 많이 줘요. 너무 많이 주지는 않고. 먹고 모자라게 줄까요? 먹고 조금 남게 줄까요? 먹고 조금 남게 줘요. 어느 날 가만 생각해봤어요. 우리 연보하는 돈 빼고 순수 우리가 살림하는 돈만 놓고 계산해보니까 어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을까요? 예?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는 가만 보니까요 애들 교육시키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1년 내내 봐야 자기 돈으로 옷 한 벌을 척 못 사입어요. 사입으면 사입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 보다가 아, 우리 마누라 참 불쌍하네. 저 여자 그냥 밥만 먹고 사는구나. 아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만 밥만 먹고 살죠? 다른 분들은 다? 아니요. 한국 사람 대부분의 부모들은 밥만 먹고 살아요. 돈은 누가 다 먹어요? 애들이 다 먹어요. 우리 애들은 또 안 먹었다 그러대. 지들이 다 먹어놓고. 예.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돈 누가 다 먹어요? 애들이 다 먹어요? 어른들이 다 먹어요? 어른들이 다 먹어요. 애들은요? 밥만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저 영락교회 좀 있었는데 영락교회 작은 교회 아닌데 영락교회가 교회 옛날에 방석이 있었어요. 그 뭐 예배당이 큰 교회인데 어느 교회 하나가 방석을 새로 싹 갈아줬어요. 헌방석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랬어. 새로 해달라 그랬어요. 헌방석 어른 쓰고 새방석 우리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천막 치고 예배드려도 돼요. 문제없어요. 근데 아이들로 내려갈수록 예배실이 좋아야 돼요. 유치부 영화부로 내려갈수록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놓고 유치부실에는 찌그러진 캐비넷 갖다 놓고 상자값 저한테 지저분하게 쌓아놓고 창고처럼 그려놓고 하면 교육이 되질 않아요. 가운데 하나도 좋은 거, 깨끗한 거, 깨지지 않은 거, 의자 하나도 반듯한 거, 물건 하나도 온전한 것,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그런다는 일이 시청과 교육으로도 돼야 돼요. 어른들은 여러분 대충하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영향 안 받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히 되는데 애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당보다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교육하는 데 더 투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 많아요? 적어요? 돈 누가 다 먹어요? 애들은요? 밥
그러면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교도 중요하고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기르고 양육하는 일, 투자하는 일, 그것은 절대로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